시간이 됐습니다, 리더님들. 드디어 그분이 오셨네요. 오늘 아주 제가 이때까지 본 게스트 중에 최고로 리더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최고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감동받아서 지금 눈이 촉촉해지신 리더님들이 꽤 계세요. 아마 저 못지않게 리더님들도 너무너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래 평소에는 저녁 때 다들 피곤해가지고 오리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20분 걸리신다면서요? 근데 오늘은 아주 한 걸음에 오셨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오늘 열정 받으시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아주 격한 환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윤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후! 아우, 흡족스러워. 아주 흡족해요, 제가.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메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룬 아메 스타 이윤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냥 친정 온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제가 이 그룹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요. 저랑 생일이 같은 분도 계세요. 사랑해요, 사장님. 곧 저희들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진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이 아메 사업이 어떤 진짜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훨씬의 힘을 아주 그냥 제가 다 쏟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만나 뵐 줄 모르고 제가 뭐 막 준비해왔어요. 줌인 줄 알고 막 이것도 꺼내서 보여주고 저것도 꺼내. 어머, 너무 제가 행복해가지고 이걸 갖고 눌러야 되는 거잖아. 이걸 갖고 눌러야지. 자, 오늘 그리고 제가 한 시간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못 가 오늘. 자, 오늘 못 가고 그냥 궁금한 거 나한테 다 물어봐. 스폰서들은 안 가르쳐줘. 내가 가르쳐줘. 저는 이렇게 지금 딱 보면 애가 그 성공한 애 같죠? 아, 그래서 그 사슴을 뺄까 말까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 봐 너무 걱정됐는데 에라 모르겠다. 저는 처음에 저희 스폰서가 이 사업을 전해주셨을 때는요. 저희 남편이 오빠가 목돈을 벌었다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애였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이쁘게 말하면 착한 애고 그냥 우리끼리 전문용어로 말하면 세상 등신 있잖아요. 눈도 못 쳐다보고 막 이런 그런 성향으로 사실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체 67%의 3도 화상을 입게 돼요. 제가 막 숨바꼭질 하다가 그러면서 그냥 제가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항상 나쁜 일 뒤에는 또 좋은 일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성격을 갖게 된 거는 진짜 제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활발하게 살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 막 즐거운데 집에 가면 그 예전에 저의 이윤숙이 다시 들어와서 난 이중인격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막 저를 혼란스럽게 할 때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요. 결혼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누가 저랑 결혼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세상 착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오빠가 목돈을 벌어다 줄게 이러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가 정말 난 너무 결혼 잘했어요. 아유 그냥 6개월 만에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헬로키트를 홀딱 망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모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했더니 딱 1700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1700을 가지고 전세 이거 다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살게 돼요. 그때 진짜 너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 나는 이제 다시 회생할 수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빚만 가진 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빚이 생겼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요즘은 엄청 세상이 좋아졌어요. 저 때만 해도 왜 뇌관을 지가 떼간다 그러고, 지들이 막, 네 눈이 얼만 줄 아냐? 다음 주까지 안 갖고 눈을 하나 백하겠다? 막 이렇게 전화를 받던 통에 저희 스폰서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게 돼요. 너무, 저는 어떤 애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애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시가 엄청 많았던 애예요. 그래서, 그냥 윤수가, 아메 한번 알아봐.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유수가 내가 늘 업신여겨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저희 스폰서가 바디키 프로그램을 저한테 권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또 이미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따로 와서 한번 해줘야 돼. 아주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아주 그냥 뭘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고 어떤 증상이 나고.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 아시죠? 네, 큰아이 놀이학교에서 만났는데요. 홍다영 최태영 사장님이시거든요. 아니 그분 몸이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날들어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내가 언니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막 이랬는데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라 그랬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윤수가 다시는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체질을 바꿔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체질이 바뀌면 살이 안 찌나? 제가 원래 쪽다 뺐다 아주 전문적으로 사이즈가 5부터 88까지 있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가 그 얘기를 하셔서 사실 믿진 않았지만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너는 자료가 될 거래 날더러 사진을 찍으래. 어우 그 말이 또 저는 화가 나면 1번부터 3번까지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냥 그런 말을 한다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우 3주가 지났네. 천추야 아니야. 사진 안 찍은 거. 여러분 뚱뚱하면 사진 안 찍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급격하게 찐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 제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3주가 지났는데 애가 몸이 날씬해져가지고 너무 예뻐져가지고 친정 친구끼리 놀러 갔어요. 위에 거 누르나요? 몰라. 뭘 알아야 해. 뭘 누를까? 위에 거 누를까? 어찌까? 그거 누를까?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보여주고 싶거든. 3주가 돼서 너무 기분 좋아서 백바지를 사입고 친정 식구들이 놀러 갔습니다. 이걸로 해도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 근데 이은서님 누구야? 막 이래. 그래가지고 확대를 해왔어. 어머나. 확대를 해왔어. 이렇게. 얘가 저예요. 요게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야, 그냥.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게 얼추 2X라지인데 얼추 맞아. 그냥. 그리고 저 허벅지가 터져 나가요. 저희 스폰서가 최태원 사장님이, 내 허벅지보다 굵은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막 이러셨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시간은 또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남편이, 우리 지하 허리가 잘록해졌네. 이러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가 잘록해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키 프로그램하고 한 달 조금 5주 차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때예요. 그리고 진짜 9주는 흘러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저 몸은 저 때는 사진 기법도 없는 거 아시죠? 이게 나야. 내가 어떻게 19금 아니면 이게 확 가서 보여주면 내 자체 막.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이 몸 유지한다는 중. 그죠? 그 이만했던 몸에서 이제 다시는 살이 찌지 않는 정말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가라면 바디키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처럼 막 뚱뚱하잖아요. 그럼 8개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사진을 찍는데 맨날 갈비뼈가 막 만져지는 공주님들이나 세고 세더라 지천에 깔렸는데 그런 분들은 구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이가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거는 몸이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뉴트리라이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이 종이도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경져서 다 찢어버렸어요. 돌아서. 별꼴이야 진짜. 저렇게 있는 걸 여러분 갖고 있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도 이렇게 바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표준이 막 있는 게 있어요. 첫 장은 아예 저 다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는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살이 빠지는 게 아니구나. 이 뉴트리라이트는 뭔진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전했을 때 아 이거 진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걸 땄어요. 근데 건강관리사 자격증은 아메이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하나의 잡으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땄을 때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체력측정평가인가 이걸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점심 한 끼만 먹고 아침 저녁을 뉴트리라이트 건식 먹었잖아요. 야,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영양소 평가 점수 100점 나오는 거예요. 와, 저는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하고는 적과도 화해 안 되는 육식주의자거든요. 고기를 먹지 말래요 9주 동안.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이 단백질 통을 가리키면서 예수가 이게 바로 소고기야. 이게 바로 그렇게 저한테 체면을 거시는데 진짜 이 체질이 안 바뀌면 내가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와 이거 진짜구나. 여러분 단백질은 진짜 저한테 뉴트리라이트 중에 진짜 한 개만 드세요 하면 저 1번이 단백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단백질을 아침에 세 스푼 저녁에 세 스푼인데요. 이 근육량을 좀 늘려야겠다면 점심에도 세 스푼 먹어요. 그만큼 경제력이 좀 내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단백질의 양을 늘리세요. 단백질은 피부, 머리카락 저는 이 머리를 맨날 꼬잖아요. 제가 15년째 꼬고 있는데 세상 끝이 한번 갈아지지가 않아. 아우 제품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일단. 자, 저 운동 안 했을 때거든요. 이거 운동선수예요. 왜냐면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살이 왜 안 찌냐면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든다는 건 기초대사량을 높인다는 건데 기초대사량을 높인다는 거는 내 몸의 사이즈에 비해 근육량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기초대사량 한 여자분들은 1100대, 1200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는 한 1780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500대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저는 가만히 숨 마시고 있어도 대사 활동이 굉장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비타민 B군 많이 드시면서 진짜 단백질 많이 드세요. 깜짝 놀랄 일들이 진짜 벌어지더라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귀하의 체력 나이는 19세. 요것이 중요하지. 이거 뭐 돌아보면 20대지 내가 돌아 이렇게 봐야 50인 거 아니요. 내가 50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갖고 다녀요. 사기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넘기지 뭐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애 봐보세요. 제 온순한 거는 옛날 얘기예요. 제가 진짜 독이 여기 사람 말 한 개도 안 믿고 남의 말도 안 믿고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사가 있다는 말을 믿고 제가 믿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들었고 했어요. 웃기고 있네 제가 그랬어요. 우편번호가 세 개래. 얼마나 넓은지 여의도에 3분의 1에 봤어 봐. 여의도를 생각했더니 쌍둥이 빌딩 거기 있죠. 뭐 상계 방송사 거기 다 있죠. 광장 뭐 자전거 타는 거 다 있었죠. 아무래도 믿으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이제 뭐 다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저희 때는 자료를 이만큼씩 올려놓고 강의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봤어. 저기 일급소 물고기랑 내가 대화를 했잖아. 이러는 거야 걔가. 리더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얘가 이러는 거야. 제가요 여기는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을 가족을 다 불러가지고 1박 2일 낚시대회를 해요. 낚시대회를 해서 제가요 잡혀먹을지도 모르니까 잘 왔다며 써. 그렇게 저한테 반기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깜짝 화학공장 옆에 1급수의 물이 호수가 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회사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회사다. 맞다. 그러냐면 진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하기 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볼 때도 제가 제 돈 주고 가봤고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이 헤드쿼터에서 찍는 내가 리더님들만 보다가 제가 저기 서 있는데 찍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막 진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 있는 두 분이 창업자시고 지금 2세대 경영진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삼성 다닌다고 다 삼성 회장님이랑 사진 못 찍는 거 아시죠? 얼굴도 못 봐, 아이고. 아이고, 그분 온다 그러면 다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 아이고. 복도에 나다니지도 못하잖아. 근데 제가 어땠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딱 갔는데 덕디보스님, 자 여기 반짝반짝 하신 분이 저를
뭐 한국의 다이아몬드 이사님들 오셔서 반갑대. 남들은 그거 듣냐고 받아줬냐고 난리났잖아요. 저는 시동을 막 걸었어 다리에. 땡큐 하는데 제가 막 뛴 거예요. 왜? 요거 한 장 찍고 싶어가지고. 딱딱딱딱딱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분 그냥 안 다니는 거 아시죠? 요 귀국기 오빠들 있어요. 요 보디가드 귀국기 오빠들이 저 동양인 이상 안에 왔다 쟤. 뭐 이러는 거야. 그렇게 벌써 나한테 쫙 몰려오는데 이때 한 번 더 말 안 하면 내가 못 만난다. 딱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마지못해 돌아본 거야. 또 짧아 내가 이게. 픽쳐! 픽쳐! 계속.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요. 이때 다이아몬드가 100조, 105조인가 나왔거든요. 저 때문에 네 분 더 찍었잖아. 딱 5조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분이랑 사진 찍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이렇게. 이건 어떻게 찍었냐면 라스베가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 그러고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구절이에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윤숙이 너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지? 막 이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윤숙아 너 내가 여기다 멍석 깔아줄게. 이 위에서 신명나게 놀아봐. 이러는 거예요. 여기 뭐 꽹과리 필요해? 뭐 장구 필요해? 내가 다 갖다 줄게. 너는 이 안에서 장기만 부려.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군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제 1cm가 부족해서 시험도 못 봤잖아요. 어쩌자고 그렇게 키가 커야 되는데 별꼴이야. 어? 그죠? 아, 난 열심히 내가 진짜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여차하면 우리 김재영 선생님 만날 수도 있었어요. 여군으로. 그럼 있잖아. 다 내 파트너 되는 거야. 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이러면서. 자, 이 기회가 저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는 제가 너무너무 이제 검증을 이미 사업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 이제 제가 60주년에 갔을 때 샘넨보그 박사님인데, 와,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10초를 이렇게 하세요. 저희 다이아몬드 이상들 줄 쫙 서 있으면 10초 이렇게. 그리고 딱 사진 찍어주고 2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는 한복 입은 척 하면서 이렇게 세배를 했더니 저거를 자기 핸드폰에 다시 담으라면서 저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래서 진짜 이분은 뱃속에서부터 뉴트리라이트를 드신 거예요. 엄마가 드셨으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건강하신 걸 보면서 아 역시 우리 입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영양소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아메이 광고들이에요. 광고. 여기 막 진짜 김태희가 와서 흔들어대는 순간 우리들은 돈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 이 OM 들으시면 막 진짜 전지현 나오잖아요. 한 장도 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나와. 여기 내가 있잖아.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됐더니 여러분 진짜 꿈꾸세요. 꿈꾸시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처음으로 국제영화제 초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 초대받고 제가 저 원래 드레스 아침에만 잠깐 입으면 되거든요. 자기 전까지 제가 입고 돌아다녔어요. 다른 사람들 다 정장 입는데 저 혼자 그걸 지지고 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나라 여자들 있잖아. 너무 그렇게 예민해 아주. 지 피부는 그렇게 예민하대잖아. 제일 바꿀 수 없는 게 사실 화장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팁을 드려야지. 이렇게 대전에 문도 닫고 왔대는데 내가 한 개 가르쳐줘야지. 자, 이 제품이 뭐냐면 인퓨전인데요. 여러분들 스폰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품절 났어요? 아직 안 났죠? 났어. 여러분들 스폰서 다 갖고 계세요. 자, 스폰서한테 예쁜 짓 하는 분만 이제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제품이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그냥 화장품을 지금 다 바꾸라 그러면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이 제품은 피부에 산소를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데 이 말하면 경찰에 끌려간다는데 아니 정말 여드름 피부가 낫는 걸 어떡하라는 거야?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낭충이 살지 못하는 피부로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말 하지 말라 그러지만 실제로 진짜 여드름 피부에 완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먼저 쓰게 되면 야 그러면 너 이걸 써. 스킨 다음에 이 제품을 써. 그러면 네가 바르고 있는 그 다음 아이크림,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있지? 너 영양크림 얼마짜리 쓰니? 얼마짜리 쓰면 10만원짜리 쓴대. 그래. 그게 4배 진피층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10만원짜리 크림을 40만원짜리 되는 거야. 이거 바르는 순간. 야 근데 너 이거 몇 개월 쓴 거야? 6개월 써. 다 쓴 줄 알고 엎어트려 놓으면 한 달 더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걸 바르잖아요. 아티스트를 감동해. 그래서 제가 저기 또 선크림을 갖고 왔는데 줌인 줄 알고. 우리 작은 화이트 선크림 있죠. 이 선크림이 진짜 귀신과도 같습니다. 이게 샘플인 줄 아니?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 딱 빼게 갖고 다니는 거야. 이게 샘플인 줄 아니? 네가 쓰는 용량이랑 똑같아. 이러면서 야 이렇게 작으니까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다. 이러면서 너 이렇게 다 쓴 줄 아니? 뒤집어 놔봐. 두 달 더 써. 딱 이러면서 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제품에 감동하면서 제가 이걸 이제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저는 모델이 다 저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제 얼굴이 계속 나와요. 자, 이 화장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 여러분 비건자가 들어가면 나 어떻게 돼요? 비싸. 어머나 너무 착한 가격. 근데 바르잖아 기절. 들숨밖에 못 쉬어. 날숨을 못 쉬어. 계속 냄새가 그렇게 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세상에. 이게 뉴트릴라이트 농장에서 나온 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 하나하나가 감동인데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을 때예요. 이때는 뭐 세상 다 가졌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이거 봐 애가 입이 찢어졌어. 아주 그냥 저의 팬이라고 하면서 찍어주셨는데 제가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뚱뚱하고 못생긴 이상한 아줌마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게 저만의 행복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우리 스폰서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님 저와 함께 뉴핀 되셔가지고 더 즐거웠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빛내주는 함께하는 나의 가족 내 새끼들이라고 하는데 금과 같은 내 새끼들 저의 파트너들과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이 무대를 걸었습니다.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 이거 뭐 물 좀 먹으라 그랬는데 저희 스폰서가 윤수가 이제 그냥 물 먹으면 안 돼. 정수기 먹어야지. 이러는데 제가 아이고 진짜 이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아리수가 얼마나 좋은데 이러면서 내가 저희 스폰서 보라고 물을 틀어. 거기서 바로 막 이게 딱 수돗물이야. 내가 그냥 빵 내려놔 빈컵을. 봤지 언니 안 죽지?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저희 스폰서가 훈말인데 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 동생을 후원하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리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물은 최고예요. 문제는 배관인데 이 배관이 이것도 우리 집이야. 뭐 남의 집 갈 것도 없어. 저렇게 저런 물이 저 남양주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어떻게 필터가 저렇게 되지? 녹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정수기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 목이 필터링이야. 그냥 아주 녹아 들어와 붙어라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됐나?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얼음, 이제 커피, 아이고 라면도 아이고 이제 팍. 그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태초의 그 물. 우리 몸이 원하는 pH 7.4, 7.5를 정확히 맞추는 물. 그 야갈칼슘 얘기했더니 그냥 지도 나도 다 야갈칼슘. 아이고 진짜 아는 우리가 알지. 그래서 진짜 제가 이 물을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물을 바꾸니 세상에 공기는 청정기는 저희 집에 다섯 대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막 다섯 대를 그래 저러니까 막 저 지가 다 사가지고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청정기를 하나 샀는데 저희 아이가 비염이 있는 거예요. 알러지가. 분명히 거실에 놔뒀던 게 자꾸 방으로 들어가요. 저희 아들 방으로. 그러니까 저희 딸이 나도 필요하다며. 우리 남편이 자기도 필요하다며.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마다 들어갔어. 이제 다섯 개가 있으니까 어느 방을 들어가도 청정한 것이. 그냥 방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라 그러냐면 그 청정기 들어가는 집엔 제가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딱 틀어줘요. 제 소비자들은. 들어가지 마. 2시간 있다 들어가.
그래서 일단 딱 눌러놓고 터보 기능 누르고 나오세요. 봐, 이 공기, 이 거실의 공기랑 이 안방의 공기가 어떤지 바로 느끼고 나한테 전화해. 그러잖아요. 그럼 이러지 뭐. 또 있잖아. 피톤 향이 쑥쑥 왔어, 내가. 지금 막. 이런 느낌 팍 들면서. 그래서 그분이 한 대가 내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의 성분 진짜 왜 되는 줄 아세요? 제품이 좋아서 됩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요. 10년 뒤에 제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게 제가 막 선생님 나이가 그러면 제가 49대는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오스베라 그러는가? 앞에 오자가 들어가니까 아우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뭐 이제 뭐 저를 조금 예뻐하려는 분은 아우 47살 같아요 막 이런 분 있잖아요. 천당 가실 분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지냐면요. 그 약을 하나를 딱 먹어. 먹으면은 그냥 25살, 뭐 30, 뭐 40, 45 이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가 더 비싸겠지 25살이. 걔를 먹으면은 한 달이나 뭐 일주일 뭐 하루 이렇게 그 단기 그 시간 동안 그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알약을 안 먹어? 다시 50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참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제 지금은 동안이세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딸이랑 나랑 똑같아. 피부도 똑같고 그렇게 된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 운동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 막 우리 이내 사장님이랑 막 지금 막 땡기냐고 막 그냥 막 무게 든다고 난리 났잖아요. 막 여기 막 아름다운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막 저도 막 엄청 땡기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몸에 몇 퍼센트는 근육, 몇 퍼센트는 지방, 뭐 딱딱딱딱 해봐. 또 있어 알갱이가. 그걸 집어 먹으면 또 문제는 걔가 시한부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계속 그러려면. 그래서 진짜 지금이 여러분 아메이 사업으로는 최고의 적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적기예요. 이미 다 들어왔을 때는 안 돼. 큰일 났어. 우리가 지금 딱 아무 지금 누구도 지금 요즘 솔직히 힘드시죠? 지금 가장 힘듭니다. 직장인들 내 다 안아줘야 돼. 너무 힘들어. 내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또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고 왔잖아. 진짜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진짜 별게 아니에요. 자 이런 최고의 제품들이 아니 요거가 제가 팀 미팅을 한번 봤습니다.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고 뭐 수댕이 막 똑똑 떨어져 막 어휴 정말 신기해서 하루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저희 스폰서에게. 제가 그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 바가 있으니까 딱 해가지고 제 친구들 딱 불렀죠. 야 너네 놀래지 마. 놀래. 왜냐면 숟가락도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가. 달라붙었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붙었어.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랬더니 애들이 그럼 그렇지. 네가 뭐 이거 이제 눈빛이 쩌쩌쩌 하는데 너무 속상한데 돈은 없었는데 재료비가 아까워가지고 숟가락을 줬어요. 그거는 어떻게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 그래서 숟가락 네 개를 꼽았어요. 거기도. 망쳤지만 먹자. 분명히 이게 다 떨어지는 거거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이거 나 하나 살게 나 하나 살게 네 명 있었는데 두 개를 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망친 게 이렇게 맛있는데 제대로 하면 얼마나 맛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때요? 우리 여기서 콩고만 해가지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메이 사업은요 뭐지 원래 질보다 양이다 막 이런 진짜 양이어야 돼요.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질 따지면 돼. 이 사업은요. 행동량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완벽히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틀려도 그냥 그 사람은 나의 열정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느니까 그러지. 이게 아니라 이제 얌전한 분들 컨셉도 있어요. 하도 제가 파트너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사장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알려줬어. 얌전해 내가.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요리해 줄게. 이렇게 했어. 근데 다 달라붙어서 어머. 이랬지. 어머 왜 이러지? 분명히 다 떨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숟가락 주면서 이거 먹어 이러면 된다고. 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면 얘가 그런 애들은 떨려. 또 제가 다 알아요 그분들의 성향을. 숟가락을 떨면서 꼽아. 그럼 있잖아 세 개 나와. 왜냐면 마음이 짠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무슨 뭐 더 배워서 해야지 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가면 돼요. 이런 좋은 제품들 이거 뭐 또 뒤집어 써봐지 않은 사람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또 제가 썼더니 머리가 나는데
이게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주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주 근데 잔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잖아. 아주 그냥 드라이기로 쫙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머리가 나긴 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안 나는 그 이 상황에서 한 2주만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썼던 분들 드라이 잘 된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에 힘을 주니까 뿌리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볼륨이 빡 돼버려. 그래가지고 원래 하면 찍 붙어가지고 밤 되면 세상 지도 그런 지가 없잖아. 그런데 이걸 하면 이제 팍 살아가지고 가 아주 아름다운 공주님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쓰셨네. 100점. 100점 드립니다. 어?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피부가 우리가 여기만 발랐잖아. 아니에요. 이걸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딱 땡겨져가지고 세상에 여기서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머리숱이 없어요가 아니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얇은 분들 너무 많고 사실은 젊어도 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하면은 귀신과도 같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이것도 제가 어떻게 말을 하네. 그래서 또 광고는 누구야? 저랑 제 동생이 또 찍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 너무 끝내주지 않아요? 아유 요즘 업그레이드 된 거 타봤죠? 골목 가자. 이제 커버 씩 씁니다. 그리고 나는 가는데 이때만은 돌멩이 와가 평 세대 또 점프해 팍 땡냐 땡냐 어머 재밌어.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거를 왜 안 타? 세상에 맙소사. 아우 그래서 제가 잠깐 방심을 했더니 남들은 글쎄 위에 뚜껑을 다 달고 다니는데 나만 외롭게 다녀가지고 기분 나빠서 열심히 타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근데 진짜 너무 착하잖아. 아메이가 36개월 무이자로 해결해드립니다. 아우 감동스러워가지고 이거 3개월 기다렸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문제 없어요. 지금은 막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이런 최고의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이제까지 썼던 모든 것들 이 제품들이 아메이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냥 예전에는 이 소비가 지출로 끝났죠. 네. 그리고 이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었어. 그죠? 누군가의 매출이 돼. 그래서 누군가의 소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누군가를 돈을 벌어줬어요. 그런데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소비 맞아. 제 돈이 나가요. 맞죠? 우리도 돈을 쓰니까 돈이 나가. 그런데 지출 맞아. 내 돈에서 나갔으니까 지출이야. 중요한 거는 내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매출이 돼서 내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지출로 쓰는데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알아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앞에 슈퍼 사장님이 돈 잘 벌어서 땅 사고 집 사고 산 사고 그거 하나도 배가 안 아픈데 왜 내가 이거를 해갖고 쓰고 옮겨보려는데 지가 배가 아프냐고. 우리 누군가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막 내가 아직 그래 사업이 하니까 진짜 그래 사보자 옥창판 옥장판 그냥 방마다 다 깔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써야 되는 샴푸 무수 스프레이 이런 거 바디 용품 이런 것들을 진짜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매출로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생필품이고요. 품질은 명품. 아유 깜짝 놀라 깜짝. 가격 합리적이다 못해 예전에는 아메이 제품 비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유 가격 비싸단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메 사업 15년 차인데요. 저기 제일 많이 올라도 있잖아. 2,000원도 안 올랐나 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번에 치약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샀어 내가 그냥. 그래도 죄송해요. 여기 리더님들은 안 그러지만 우리는 그래 치약이 올리면 큰일 나지. 300원 올랐어. 아주 그냥 300원 올랐어. 소비자도 다 웃어. 어떻게 할 거야 아주 그냥. 응? 그러니까 개의치 말어 아주 그냥. 응? 이런 착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제품이 정말 싸요. 자 오메가3. 오메가3 있잖아요 여러분. 3만. 응? 사랑해. 8,000원이죠. 응? 자
그랬더니 어 오메가3 뭐 저기 뭐 어디 그런 데 가면 이제 다 보이는 거 막 만 얼마짜리 이런 거 얘기해. 아 네 소비자 이제한테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이거 죽으라 이러지만 활짝 웃으면서 어머 그러신가요? 그러면 약국에 가셔가지고 어 뭐야 그거 연어 어, 어 연어로 원료가 연어인 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가 갔어. 어머 날들 순상님이래. 어머 순상님 어 이거 57,000원이라고 한다. 어 물어보기만 하시고 조용히 절대 다시 오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진짜 저렴합니다. 진짜 질 대비 원료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린 그게 우리 일이야. 우리의 역할. 그래서 진짜 최고의 제품이고 제가 이제 돈 얘기 조금 해볼게요. 자, 저의 강의는 다 숙제가 있어요. 제가 다른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익구조까지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자 요거 공포의 닭발 누가 내 머리에 줄 그래 요거 좀 강의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너무 이제 야 이제 막 여러분들이 아메이삼 너무 좋아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는 정말 누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와보라고 와보라고 내가 아주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만 와보라고 웃기는 애가 온다면서 제가 저에 대한 프로모션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코미디언 델레다 마른 여자가 왔다 그랬대. 아이고 저 사실은 사실인데 그래서 걔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을 진짜 힘든데 그죠? 너무 어렵고 진짜 막 진짜 나 지금 술 한 잔 먹어도 이제 안 풀리는 이 기분을 이 자리에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전에서도 잠깐만 문 닫고 와보라면서 어, 사장님은 자기가 왔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딱 저거 때문이에요. 저는 저 그림을 딱 그리는데 저는 아메사바기 전에 녹음해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근무했으니까 제가 수위에 능할 거 아니에요. 윤수가 이 그림을 딱 그리더니 너 누가 돈 제일 많이 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 나 그래가지고 나 무식한 거 표시나나? 어디에?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언니! 그래서 언니가 제일 많이 벌고 그다음 내가 벌고 얘네 둘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네들 똑같이 벌어. 제가 그래도 잘 스폰서라? 샥! 그러더니 잘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제가 너무 놀라운 거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보다 5년 늦게 하는데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진짜 제일 먼저 알리셨는데 애가 바보 같아가지고 나 눈만 희번덕 대고 그런 말 하려면 오지 오지 마. 이러면서 설거지를 막 접시를 깨듯이 하니까 저희 스폰서가 5년이 걸렸어요. 제가 후원 되는데 그런데 어, 이 그림이 그러면 언니보다 5년 늦게 해도 내가 언니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예스! 뭔지도 모르는데 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아메이를. 그러면 그거 높은 핀,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 그랬던 것 같아. 높은 사람, 내가 언니보다 더 높은 사람 될 수 있어? 당연하지. 아,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랬더니 저 스폰서가 멀리 내가 5년째 얘기하고 있거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야 사람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으면 뜨고 있어도 그 사람 말을 못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 이게 자 돈은요. 여기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 알라 그러지 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수입의 역전이 중요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노력순이지 100% 노력순. 이게 선착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오늘 처음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계셔요. 뭐 친구 됐던 지인으로부터 한 번만 들어보자. 야 너한테 진짜 기회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들으셨어. 근데 이제 딱 들어보니까 아, 이 사업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 내가 쟤를 이긴다. 야 보니까 쟤 나보다 뭐 도찐 개찐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다음 달은 여러분이 처음 오신 분이 제 수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스폰서랑 상담 딱 하셔갖고 5, 6, 7, 8 저희는 미국 회사라 9월 달부터 회계년이거든요. 9월 달부터 여러분이 응? 스폰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유수처럼 내가 되고 싶다. 그럼 할 수 있냐?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요렇게 하면 된다고 정확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다음 회계년도에 여러분이 저를 역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진짜 와서 앉으라고. 피곤해서 와서 들어야 된다고.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과연 이 1년 반 만에 연수의 먹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리더들은 다 빨리 하셔가지고 진짜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 이 24,000원이 240만 원 되는 거구나. 정말 2,400만 원이 됐네. 이
제가 수입을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두 가지 일 중에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일이 있어.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 어떤 걸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요 후자입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앉으래. 앉는 것도 짜증나. 사람들이 자꾸 안 인사해. 저는 사람을 사다 놓은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 어머 하나 둘 셋 어머 많이 샀네 어머 별꼴이야.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번에 왔을 때 그 사람 또 샀나 봤더니 그 사람 또 사놨어. 이렇게 저 사람들도 알바비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 선하고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이 사업이 이 노력순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진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 87세 우리 그때 보셨죠 여러분. 87세에 그분이 브론즈 빌드 하셨을 때를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친구들이 10살은 줄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줄입니까? 나는 87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노후를 준비를 안 해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쉬는 게 뭡니까? 경로당 가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수다 떠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87세 그 나이에도 연세도 아니야. 진짜 젊으세요. 자기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아픈 거지. 막 이러시면서 나는 자기는 막 뛰는 것만 시키지 말래. 뛰는 것만 안 된대 자기는. 그러면서 하시는데 와 이분이 진짜 멋지시다. 그래서 봐요. 제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나이가 어려. 우리 여기 지금 세상에 그 귀염둥이 파들 어디 갔지? 귀염둥이 파들 쪽이 앉아 있네. 아유 세상에 귀여워가지고. 저 애기들은 어때요? 사업을 키워야겠다 마음먹으면. 우리 친구들과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 네트워크는 뭘로 해요? 부모님과. 그죠? 내가 나이가 어리네? 아 그러면 조금 나이도 있는 분들을 후원해야지. 내가 지금 나이가 있네? 그러면 내 딸과 그죠? 그렇게 좀 나이가 어리 이제 골고루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을 스폰서랑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상담하세요. 이 사업은 진짜 재밌다니까요. 제대로 알면 재미있고요. 어설프게 알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아주 그냥 인간관계가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내가 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던 애거든요. 제가 아주 그냥 화를 참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못 참아가지고 제가 1년을 허비했던 애잖아요.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 저 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왜 적기라고 하냐면 수입이 여러분 예전에는 이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수입이 아주 훌륭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훨씬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기가 너무 좋은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분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분이 브랜드 체인지하게 도와주자는 거야. 그래서 3%가 뭐예요? 가장 낮은 단위잖아요. 보너스 진짜 내가 생필품을 썼을 때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담을 주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서대로 제품을 바꿔 쓸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는 제품들을 안내해서 제품을 바꿔 쓰게 해드리고 그러면 내가 또 이 세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9%라는 핀이 되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거든요.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받아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여러분 제품을 다 써보기 너무 힘드시죠? 부담될까 봐. 여러분들이 막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드실까 봐 브론즈 키트 증정품. 증정품이 무슨 이만해. 아 샘플이라고 이렇게 우리 아메 그런 애 아니에요.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반 쭉 잘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10가지를 여러분들 제품을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제품 우리는 아메 사업 막 그러잖아. 나 못 팔아. 왜? 제가 왜 팔라고? 왜 팔아?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 애용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제품을 써보지 않으면서 이걸 팔라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가 먼저 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업을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써봐야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너 어디 아프다 했잖아. 이거 진짜 너에게 필요해. 너 머리 때문에 맨날 힘들다 그랬지. 이게 진짜 좋더라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좋대. 그리고 있잖아 우리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못 봐. 좋대. 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 팀들한테 제발 딴 데 보지 말고 도대체가 눈을 못 보겠으면 코를 봐. 네, 그랬어요. 그럼 걔가 네 눈을 보는 줄 알 거야. 아마 이랬거든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브론즈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는데 나만 브론즈 파운데이션인데요? 이분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9%도 만들어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알리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럼 나 브론즈 빌더 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 15% 브론즈 빌더.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15%도 있습니다. 브랜드 체인지해서. 근데 누군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알려서 가는 브론즈 빌더라는 15% 똑같은 15%도 다르거든요. 이 핀이 됐을 때는 이분에게 아 진짜 대박 아니야? 30%를 보너스를 더 줘요. 이걸 왜 놓칩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요. 진짜 없어 세 명이? 잘 생각해봐. 있습니다. 내가 친한 세 명 있잖아. 얘도 친한 세 명 있어. 왜 얘를 무시해? 제가 하겠나? 한다. 더 잘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이렇게 만들면 한 1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아유 근데 솔직히 자꾸 조금 말하라 그래가지고 그러지 뭐 딱 15% 합니까? 이렇게 200만 원 받아요. 제 팀들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직장이지. 알바보다 더 괜찮은 수입 아니에요? 저희 소비자 언니들은 갈비집 가가지고 갈비 날라가지고 손목이 아프다면서 돈이 더 들어갔다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고급 비즈니스. 이뻐야 돼? 갖춰 입어야지. 이거 뭐 동네 슈퍼 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 갈비집 가가지고 갈비 날리는 게 아니야. 나의 모습이 곧 아메이의 모습이래. 그러니까 어때요? 꾸며야 돼. 발로. 입어. 빼! 다 해야 돼 그냥.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냥 쫙 해서. 안녕하세요. 아메이 사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근데 내가 그냥 눈곱도 안 떼고 가가지고 야 아메이 제품 써봐. 니나 써라 이러지. 그래서 진짜 우리 이 외적 자세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급 비즈니스라는 아주 고급진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천만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는 스폰서와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귀신과도 같이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1년에 한 번 그렸어. SP라는 거. 여러분, 이 SP가 되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 SP가 한 번은 했는데 이게 세 번 될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GP가 그렇게 신가 같더라고요, 저는. GP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GP는 왜 되냐? 여러분, 우리가 옥장판을 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얘가 샴푸가 떨어졌네. 얘가 샴푸 떨어졌는데 얘는 칫솔이 떨어지고 얘는 샴푸가 뭐 저기 뭐야? 또 생각이 안 나. 화장품이 떨어졌어요. 뉴트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청소기 필터 갈아야 된다고 정수기 사야 된다고 블라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천만이 800이 될 수도 있어. 맞죠? 800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천만이잖아요. 천만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 여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왜 내려가냐는 거야. 천만이 왜 800이 돼. 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 천만이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제품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신제품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해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다고 같이 하자고 성공하자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제품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매출이 떨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머 천만 했더니 세상에 야 영혼이 마르지 않는다더니 세상에 나 왜 팔백이야? 이러면서 바보야 그게 아니고 이런 원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세 번 가능하겠죠? 자, 여섯 번도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정식 사업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왜 제가 적기라고 하냐면 첫 때는요. 아이고 이거 플래티넘 됐을 때 축하한다고 워크힐밖에 안 갔잖아요. 여러분 작년부터 보너스 주는 거 아시죠? 연말 보너스가 나옵니다. 이런 걸 또 왜 놓쳐? 주는 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 뎁스 사장님이 7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가 없어. 본인이 이제 소비자들과 이제 파트너 이제 두 분 이렇게 해서 천만을 이렇게 딱딱 맞춘 천만으로 7번 하셨거든요. 연말 보너스 440만 원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쁘더라. 그분이 막 엄청 신랑한테 막, 아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준 줄 알았어. 5만 원.
440만 원 받아요. 5만 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그래도 조금. 아니에요. 5만원짜리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아주, 내가 아주 그냥, 어? 그래서 그분이 아직 후원이 안 됐어. 아주 그냥, 어? 10만원을 줬으면 나왔을 거야. 어?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또 하다 보면요. 6번 했는데 12번이 왜 안 됩니까? 아, 6번 한 애들 좀 보여줄게요. 제가 이분들이 지금, 어머, 벌써 파피티가 됐네? 이렇게, 플래티넘인데, 오늘만 늦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1화를 또 얘기를 올리게 다 지나가야 되거든. 자, 요 얘기하겠습니다. 철원에 산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자, 사장님, 스폰서님, 스폰서님 소고기 좋아하니까 우리 동네 오세요. 그래서 갔어. 시커먹었죠. 소고기를 그냥 시커먹고 네가 최고다 그랬더니 산책을 시켜준대. 갔지. 철원. 오지. 딱 갔더니 빨간 표시판이 있는 거예요. 어, 저게 뭐지? 그랬더니 위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노안이잖아. 위험자만 보였어. 밑에 멋있어. 지뢰 조심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사장님, 여기 지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 괜찮아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터져요. 제가 그래서 철원 가기를 조금 무서워합니다.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저랑 중학교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예요. 저랑이랑 하여튼 이쁜 짓, 나 무슨 짓 다 같이 한 친구 있잖아요. 눈만 딱 봐도 아는 애. 근데 이 친구에게도 참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일이 진짜 일어난다고 이 친구에게도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전했고 제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플래티늄 지금 파운더스 PT 됐거든요. 근데 이 플래티늄이 되면 여러분 워커홀도 가지만 부산에 조선비치 호텔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산 사는 친구를 후원하려고 부산 여기 조선비치 호텔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데 우리는 또 이름이 그렇게 웃기다. 나는 윤숙이잖아요. 윤숙이 춘실이 개숙이 이래 이름. 그래서 우리 이름 있잖아. 초이 뭐 이런 걸 서리 이런 걸로 다 바꾸고 댕겼잖아. 그래서 쟤는 이제 정민이라고 바꿨는데 파란 옷 입은 애가 우리가 급하면 개숙이가 나와. 야 개숙아 그러면 이러면서 이러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이제 야 여기 왜 비싸다 가시나야 여기서 와자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친구는 지금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인데 야 너무 좋았다 야 반짝반짝한 데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 순수하셔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이제 반짝반짝한 데 지하 세계에 클럽에 가자느니 얘가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요 사고 만나면 어쩔 거야. 아니야 우리 그렇게 이제 다 끊었어 지랄하네 막 이러면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글로 가면 사업을 한다 지금은 자기는 제품만 쓰겠다 막 이래요. 절친이니까 이 친구가 어디 가진 않잖아요. 근데 헤어지면서 나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제가 걔를 딱 붙들고 우리 꼭 같이 하자 그리고 보내놓고 제 춘실이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누워서 자면서 아미 진짜 멋지지 않아? 제가 딱 느낀 거예요 그날. 뭐 왜? 멋지지 이러는데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가든요 뭘 하나씩 더해. 개수기는 재미있었대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재미있었어. 근데 플러스 하나 더. 우린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해야지. 가시나야, 네가 오마 하고는 뭐 올라가면 한다. 막 이래. 그럼 제품 써야지. 이번 신제품 이러는 거 나왔는데 시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너무 즐거웠는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만 누구를 만나도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도 그 장소는 나의 사업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14개의 AP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제 친구에게 그래 그 부산 AP 가가지고 지금이야 여기 난리 났어. 거기 빨리 있는지 봐봐. 막 이렇게 사업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짜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요. 자, 파운더스 PT가 진짜 되더라고요. 아, 요 사진은 제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해외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딱 자격을 첫 자격을 땄더니 어머 한국 아메이 최초로 단 한 번 제주도를 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명 저 혼자 열심히 했는데 가족 6명 될 거 같네요.
저희 네 명하고 저 옆에 엄마 아빠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이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옆에 계시거든요.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내가 말하면 속초인 줄 알아. 아이고 제주도에 제주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자 저를 봐시면 알겠지만 음주 감회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따만한 통에 꼭지만 돌리면 술이 나오는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다가 여기다 놓고 먹어야 되잖아. 다시 갔다 와요. 여기 섰어 우리 아빠는 딱 쓰더니 여기서 계속 따라 먹어. 그러니까 저기 사장님들이 와서 이게 맛있는 걸 갖고 왔더니 거기서 하나 집어먹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아빠 내가 이래서 여기서 인지도 있는 여자야. 가시나야 막 저희 아빠가. 그러니까 딱 보고 있더니 많이 이제 눈이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본사 직원이 여러분 여행 가는 직원보다 본사의 직원들 우리를 하는 스태프들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우리 아빠를 견인해. 견인해서 누여드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또 그때는 파운더스 PT 자격으로 갔잖아요. 제가. 엄마 아빠가 또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놈 가족여행 없애버려야 된다면서 엄마 아빠를 또 찾으러 막 갔어요. 저희 엄마가 까만 세개 있잖아. 장미 큰거세개 붙은 옷 아시죠? 거기 하얀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아빠랑 둘이 높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 수영장에 그거 아시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이상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칸에 누워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야. 제주도로 그렇게 왔어도 내가 신라 호텔에서 잠을 잡았냐면서. 어? 내가 우리 딸을 너를 안 살렸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저희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제 동생이 자격을 취득해서 저희 엄마 아빠 또 모시고 갔는데 저기 보면 있잖아. 제가 해외 처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길치예요. 나와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게 마이마이 치앙마이. 자 이번에 또 갑니다. 치앙마이 딱 갔더니 막 끈적하고 좋더라고. 아우 덥고 막. 그런데 제가 저기 보시면 선글라스를 하도 써가지고 눈만 하얘 눈만. 내가 눈만 하얘 아주 그냥 다 탔어. 새빨갛게 탔어. 아주 그냥 저희가 그렇게 행복했던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곳이 어딘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 내 동생 막 너무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아 진짜 아메요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충성이 그냥 되더라고요. 자 이게 뭐 가족여행만 가는 건 아닙니다. 부부여행을 가는데 이거 뭐 리더님 손 까지면 큰일 나요. 까질 자리도 아니요. 장갑을 찌셔야죠. 이러면서 잘생긴 애가 껴주니까 그럼 다 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가가지고 우리 남자랑 같이 저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예인이 꿈이잖아요. 아유 연예인들은 옷을 안 입고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벗어야 되는 시간에 난 입었어. 저걸 탁 입고 여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지야.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여보 근데 나는 윤숙인데 왜 자꾸 지야라 그래? 아직도 몰랐냐 이 개지야.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살을 뺀 거예요. 응? 그래서 또 이때도 에메랄드인데도 지야라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 남편은 정말 순하고 착하세요. 그런 남자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딱 조용히 나를 앉혀갖고 아메를 한다고 그랬더니 지야 이혼하자. 멋있게 말하라. 빚은 지가 다 져놓고 나한테 그것도 내 명의로 제 명의로 빚을 다 졌더라고. 제가 농협 다니고 제가 아주 신용이 엄청 좋았거든요. 지야 선물 드려야 되는데 끝나고 한번 안아드리겠어요? 지야 미리 얘기를 해줘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서럽게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오빠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너랑 결혼한 거야 이럽디다. 그래서 제가 이야 진짜 핀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제가 여기 모든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플래티늄은 뭐예요? 연수입 지금 한 2,000, 2,500 됩니다. 연수입으로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 받는 분으로 내가 도와드리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플래티늄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습니다. 이분이 제품을 모르면 내가 가서 설명할 것이고 어떤 분을 소개시켜주면 내가 가서 또 이야기할 것이고 요리를 하고 싶은데 모른다 그러면 내가 가서 맛있게 만들어줄 것이고 이래서 이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메의 리더들이 기립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 정도의 수입을 벌게 해드리면 나는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 요즘은 한 7천 정도 돼요. 진짜 수입 큽니다. 자 에메랄드 내가 사파이어 될 동안 내가 내 파트너는 꿈이 더 커서 사랑하는 사람 세 분에게 이분들을 이렇게 도왔어요. 그러면 에메랄드라고 하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메랄드는 뭐 당연히 되잖아요. 플래티늄이 내가 되었다면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파운더스 PT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고입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면 연수입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우리 수에 막 능한 거 아시죠? 딱 시작해서 딱 됐어. 1억 2천 들어옵니다. 장난 아니죠. 아, 제가 진짜 세상 감동일세. 우리가 300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리고 내가 300명을 도와야 되냐고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 사람을 이 사람이 연수입 6천이 지금 파운더스 PT 6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셔갖고 9월 달부터 딱 퀄리파이 큐 1000만 매출 딱 들어가서 파운더스 PT 하시잖아요. 여행 못 가는 사람이어도 6천만 원. 왜냐면 제 뎁스가 6천에서 20만 원인가 빠지게 받았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 때는 4천만 원이었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입이 훨씬 많아졌다면. 이 사업 진짜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옛날에는 저 살 때 안 울었거든요. 진짜 보지 말아야 돼. 제가 그 다 날리고 1700을 주고 들어갔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에메랄드까지 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희망이 있었겠냐? 제 삶에 낙이 있었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기 아침 되니까 눈 뜬 거고 밤 되니까 자는 거지. 여러분 저만큼 더 힘드세요? 여러분들 하면 전화해서 막 눈알 또 빼간다 그러고 막 간도 빼간다 그래요? 전 정말 모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가 할 수 있다고. 너는 멋진 리더가 될 거라고. 이 안에서 큰 별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신 말을 너무 믿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정말 뭔지 몰랐지만 하나하나 배워서 진짜 한 개 한 개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는데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제가 계속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에메랄드 때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옷도 못 사 입어. 제가 다이아몬드 때까지 모닝을 타고 다녔거든요. 아니 막 우리 스폰서 연수입 8천이야. 막 제 파트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홈미팅에 왔어. 아이고 제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되고 저희 스폰서가 축하해주러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메이 화장지 시키면 오는 박스예요. 큰 박스 있죠. 앉을 수가 없어. 상을 놓으면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놓고 저희가 이것도 다 못 들어와갖고 선별해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너무 해맑죠. 근데 뉴페이스가 오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저 천장에 오줌 쌌네. 천장에 물이 줄줄 새가지고 그리고 방이 자꾸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8천 연수 아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붙들고 아니요 제가 지금 빚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8천을 버는 건 맞거든요. 막 이래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파트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다이아몬드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빚 갖고 성공하는 거 보여줄게. 제가 그런 거예요. 너무 파트너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집에 내가 후원해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파트너들이 누군가를 후원해내지 못하는 저 때문에 그게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빚 갚고요. 돈 허투루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갚아내도 왜 그렇게 이놈의 영감탱이가 돈을 많이 빚을 져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다이아몬드 카운트 들어가는 그 해에 제가 이사해요. 네,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다 살고 계시는 진짜 34평 올 확장형 다
근데 이때 저희 이제 홈미팅 하는데 누가 와도 이제 뭐 집이 왜 저래요? 천정이 옷 좀 쌌어요?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청소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가 오셨어. 저희 스폰서가 얼마나 기쁘실지를 제가 지금 파트너 보고 압니다. 근데 우리 스폰서가 언니 내가 여기 청소하고 있는데 너무 좋고 이거 우리 집 맞지?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조용히 그리고 뭐해?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울었어요. 이게 내 삶이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가 준 선물입니다. 그냥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메이 열심히 해가지고 빚을 갚으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제가 정말로는 작년에 다 갚았어요. 이제 없어요. 진짜. 저 빚 한 개도 없어요. 너무 멋있죠? 진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차도 얼마 전에 바꾼 거예요. 그냥 차도 먼저 살 수 있고 집도 먼저 확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가 아메이 안에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파트너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가난하니까 우리 파트너도 다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할 수 있다고. 야 이게 왜 안 되냐. 내가 이렇게 되는데 왜 네가 왜 파트너가 안 나오냐. 내가 너가 있는데 너와 같은 파트너가 나오지.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나를 돕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 그룹에 다 있습니다. 여기 리더분들 내가 제가 왜 친정집 온 것 같다고 하냐면요. 여기 리더님들이 딱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존경해요. 이 그룹이 진짜 우리 오빠 집 같아요. 이렇게 진짜 멋진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A라이브 진짜 연예인 되고 싶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자매들을 막 초청해줘가지고 AOM인가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홈에서도 당연히 홈미팅 하고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이 리더님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 여기 오는 거 힘드시죠? 직장생활 끝나고 힘들어. 그리고 여기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은 리더들이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팀은요. 아직 이 오프라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장소가 없어. 오프라인 다 뚫려갖고 이럴 줄 모르고 이러고 허송세월 하다가 지금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뵈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줌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사수하십시오. 오전 오후 다 나오셔요. 저는 진짜 모든 시간들을 이 안에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이 안에 핵과 같은 곳에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요. 아우라 게임입니다. 딱 내가 안 채워졌어 하는데 벌써 여기 초이스 여기 있는데 이코노미 여기 있는데 초이스가 안 나와. 천근 만근이 돼서 그리고 집에 오면서 또 울어. 내가 등신이지 뭐 이래. 다음날 또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팅이 왜 중요한지 오디오 계속 들으십시오. 이동하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기 탑리더들이 다 듣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듣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열정이 끝까지 차올랐을 때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절대 욕하지 않아요. 너는 잘 되겠다.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넌 잘 되겠다. 열심히 해봐.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 듣지? 야! 그때 갤러리야! 그거는 제가 차여지지 않았을 때 맨날 멱살 잡고 싸우다가 제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 저는 가난과의 이별 그 핀 에메랄드가 목표였어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꿈꿔본 적도 없어요. 제가 너무 이 사업으로 성공하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같이 할 수 있다고. 돈도 필요 없다고. 열정과 이 간절함으로 다 된다고. 우리가 없으니까 남들의 세 배 뛰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뜁니다.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가니까요. 진짜 다이아몬드부터는요 여러분. 격이 다른 삶이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모든 걸 다 가진 날이고요. 그냥 오만 예쁜 척 다 하는 거야. 아유 오마. 근데 제가 너무 기뻤던 건 저희 스폰서님 온라인 스폰서님 다 뉴핀 되셔가지고 저렇게 드레스 한 곳에서 골라 입으면서 야 넌 이거 입어 난 이게 이쁘다 뭐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 동생이 언니는 이제 드레스 입는 삶이 됐네 그러면서 제 집에는 첫 번째 드레스가 되었어요. 지금 드레스 되게 많아요. 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제가 손에 꿈수첩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꿈수첩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만족 지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아메 안에서 여행 가는 거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번에도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족들과 가려고 두 달 전에 티켓팅 다 해놨는데요. 딱 한 자리 남아가지고 강서, 여기 분당에서요. 오전에 OM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 취소했어요. 근데 그걸 어떡하지 하지 않았어요. 엄마야 이거 빨리 취소해야겠네.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꿈수첩을 보니까 가족여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여보 출근하지 마. 저희 애들 학교 가지 마. 이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래서 막 사진도 다 찍어준 거예요. 수요일 날 갔더니 세상 사람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해줘. 막 그리고 엄청 친절하게 태워주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줄 서 있어 봐. 그냥 다음 이럴 건데 막 또 해드릴까요? 막 뭐 그리고 또 우리 있잖아. 어머 정말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한 바퀴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이 다이아몬드의 여유로운 삶이 다 여러분들 거거든요. 자 봐봐요. 좋대 저렇게 좋대 한 바퀴 더 돌려줘서 좋다고 그냥.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이제 저가 진짜 연예인 된 거예요. 전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막 미칩니다. 제가 코로나가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제가 대구에 초청받아서 게스트를 가고 1시간 강의 딱 하고 또 꿈수첩을 봤더니 세자매 여행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김광석 거리인가 이래요. 1시간 열심히 진짜 비전을 딱 보여드리고 저희 세자매 1박 2일 여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 다 적어놓으세요. 제가 다 이뤘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 꿈도 꿔본 적도 없어요. 저 혼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 가족을 다 초대해. 그래서 저희 유럽 여행 다녀왔고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저희 스폰서랑 전데 저희 스폰서가 마우스 스프레이를 한 7번씩 뿌리세요. 아주 그냥 톡 하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나는 한 번만 할까봐 한 번만 아! 이런 거를 최태원 사장님이 찍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참 저희 스폰서도 저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째 우리가 저희 스폰서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어떻게 유럽에 와 있냐. 네 가족이랑 내 가족이. 그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차에 타서는 바로 울었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제가 정말 저희 스폰서를 좋아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폰서를 정말 사랑하셔야 되는데 저기 위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옆에 있는 애를 봐봐. 아유 도찐 개찐 니나나나 무슨 이런 생각 드시죠? 이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게 한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멘토가 되실 거예요. 너나 나나 도친개친이 아닙니다. 아메의 사업은요 하루를 먼저 했어도 그분이 스폰서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스폰서 예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스폰서 예우하지 않고 그분이 영원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를 해줘서 우리 스폰서 우리 리더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이 아메의 사업을 전해준 것만으로도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제가 저희 스폰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저는 평생을 섬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과 같은 내 새끼들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무한대로 여러분들 막 진짜 힘들어서 진짜 내가 이러면서 소주 먹고 주무실 동안 저기 리더들은 모여가지고 가면서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애기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걸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최고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그룹. 최고의 능력자들이 모인 그룹.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매번 이런 미팅을 만들어주시고 이제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꾸려고 바꿀 수 있는 거냐고. 그래서 진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아유 대장님 제가 저희 온라인 스폰서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해야죠.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의자를 나도 내가 먼저 놓는 거고 저기 떨어진 화장지 내가 먼저 줍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줘서가 아니라 꼭 스폰서가 안 해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문제 있어요? 스폰서가 안 해주네? 나는 정말 더 잘해야지? 우리 애기들 더 잘해줘야지? 이러면 되지. 너는 왜 나를 그걸 안 해주지? 이야! 그러면 있잖아. 얘랑 나랑 사이 안 좋아진다?
그럼 사회 안 줬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가 또 정보를 안 준다? 그리고 결국 문제는 내가 손해야. 꾹 참고 내가 리더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이를 깍 깨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영원한 내 편이 있다는 거.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저를 숨겨주실 분.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무개나 있잖아. 이코노미 같은 거 안 타고 다니잖아. 나를 갖다 그렇게 귀하다면서 앉아가세요, 누워가세요 이러면서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분 일어나면 나도 벌떡 일어나. 아주 그냥 자기가 무슨 국장이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저희 남편이 창피하다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곳이 돼야 말이죠. 익숙해지니까 이제 내리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요. 진짜 이런데 아무나 안 타요. 이분 또 제가 이분이 자려고 그랬는데 내가 옆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 빡빡빡빡빡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사진 찍었어요. 저분이랑. 이분 깜짝 놀라셨거든요. 이렇게 여행의 질은 점점 멋있어집니다. 진짜 이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하는 말인데요. 이건 하와이인데 여러분, 자 우리나라 무지개 어떻게 생겼어요? 이래. 빨강인가 싶으면 보라잖아요. 제가 하와이를 갔더니 빨쭈쭈바나보 이렇게 세상에.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저 뒤에 무지개, 근데 쌍무지개 떴어 뒤쪽에. 아주 그냥 그렇게 꽤 맑은 곳에 이런 곳은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했는데 저는 두 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이거만 갔다 대면 화보지 무슨 아이고 뒷모습이 더 이쁘대 어떻게 할 거야.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야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제가 아메사파고 한 2년 정도 있었을 땐가 아 다이아몬드님들이 다 라스베가스를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다이아몬드 이상만 초대를 했대. 그럼 저는 있잖아, 또 못돼가지고 코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별꼬래가 저는 높은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거야? 나도 진짜 가고 싶은데? 이랬어요.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8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아메의 사업 10년 차 됐을 때 60주년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60주년에 여기 초대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메 사업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70주년은 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리가 다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65주년 목표에서 가야죠. 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안 된다면 네트워크 만들어야죠. 그래서 70주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시간은 이 안에서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진짜 너무 제가 갔을 때 사천조가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상은 나가보면 압니다.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55개 지역국가였나? 지금 105개 지역국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나라 이름 내기 해서 나오는 나라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가 치인을, 그러니까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아직 안 됐으니까 생짜 다이아몬드인 핀으로 간 거잖아요. 어머, 부딪히는 분이 다 나보다 높은 분이야. 사천조가 왔는데 내가 아유 이게 좀 이뻐가지고 내가 하나 넣었어요. 자, 내가 이분을 이 레이디 가가가 내가 내 눈앞에서 저 저녁도 안 먹었잖아요. 저희 1번으로 줄 서 있어서 이분 앞에서 춤을 추다가 제가 허리가 나갔잖아요. 저는 진짜 레이디 가가가 나만 보고 춤을 추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13cm짜리 힐을 신고 춤을 추다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이 이분이요. 이렇게 소규모에 한 적이 없대요. 공연을.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에 가장 큰 페이를 받고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아메이가 그래. 아메이가 아주 그냥 사람을 간을 떨게 해. 그래서 진짜 제가 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한 콘서트를 하셨거든요. 와 나는 레이디 나나다 씨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진짜 이 사업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기에 딱 갔을 때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꼭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해요? 아니요 어떡해. 이거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잔대예요. 만찬. 만찬을 하는데 아니 왜 음악이 안 나오고 근데 이상해. 아니
나오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 그냥 안 하겠어. 너 하면 된다면서. 내가 기어나가, 슬슬 기어나가. 어? 그랬더니 사업 안 하는 제 친구들은 너 음반 냈니? 제 백댄서 같지 않아요? 얘네 백댄서야 뭐 이거. 이거 라스베가스 아니여. 재밌죠? 요거 26년 된 부부가 요런 짓 안 합니다. 자, 저희 남편이 저를 처음에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지야. 어.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다이아몬드 딱 됐어. 그때 저희 남편이 봉주야. 아구치책이야 진짜. 아우 나 진짜. 아 진짜. 근데 왜 기분 좋아? 아 진짜 별꼴이야 진짜. 그러더니 계속 공주야 그래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이제 저희 파트너들을 태우고 가는데 운전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커폰을 이제 우리 여보 딱 뜨기를 탁 눌렀어요. 저희 남편 베이비. 우리 남편 지금도 베이비로 저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좋은 거야 핀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아주 눈을 반쯤 뜨고 그냥 웃더라. 그래서 제가 내가 아니구나. 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 진짜 아메 사업 아니었으면 제가 그 빚 다 떠안고 우리 이혼했을 거예요. 그죠? 이 더러운 승질에 그 빚을 제가 평생 그 집에서 헤어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근데 저희 스폰서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10년을 끌어안았더니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스폰서보다 제가 우리 스폰서 더 많이 안았어. 어,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인지 누구 남편인지 헷갈려. 그러려니 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진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이렇게 진짜 행복한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고 무엇보다 제 파트너들과 함께 모두가 다 연말 보너스 받는데 저희가 집중을 했거든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보다 그 연말 보너스 받 사장님 저 얼마 들었어요? 얼마 들었어요? 막 하는데 진짜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최고의 삶이다. 그냥 우리가 평범한 주부가 저 드레스 있어도 입고 나갈 데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서 이제 운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운동 진짜 좋아하는데 운동도 안 했거든요. 이것도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오빠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 못해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가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 갑니까? 제가 예전에는요 운동한다 그러면 걸으러 다녔어요. 그냥 혼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20분씩 1대1 트레이너를 20분씩 해서 3명, 1시간에 3명을 제가 딱 쓰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죠? 아이고, 이거 뭐 일도 아니오. 그냥 여행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 혼자만 멋있는 게 아니라 스폰서들이 똑같이 형제그룹 사장님들도 이런 멋진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거 단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막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서 또 지금도 돈 많으셔가지고 두바이 여행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사막에서 두바이라는 나라는 사막에서 폭죽을 터뜨릴 수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 아메이가 어떤 아메이입니까? 접시에다가 아메이 찍어서 주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방에다가 아메이 해가지고 가방 메고 다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뭘 줘요? 아메이는 뭘 주냐면 감동을 선물해 주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하고 딱 어떻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폭죽을 30분을 터주는데 우리는 있잖아 목이 꺾어져갖고 막 목이 막 이래 돼가지고 막 눈물 열려 질질 나지 막 진짜 간다 이 유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여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온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스폰서 여행 가면 막 맨날 행복한 줄 아세요? 뭘 먹다가도 눈물 줄줄 흘리는 거야. 여기 모든 내 새끼들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제 여행의 질도 이렇게 점점 달라지는구나. 이게 진짜 멋진 삶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50살 먹은 여자가 어디 가서 누가 저기 앉아서 찍으래 이거를. 찍으래 예쁘대 아주 아름다우시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입이 쭉 찢어졌지. 이런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거기 때문에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해보고 싶잖아요. 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이 자리에 오라고 했을까요? 왜 이 자리가 그렇게 귀하다고 했을까요? 피곤한 여러분들 진짜 직장생활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 요즘 직장생활하는 우리 남자분들 특히 그리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장들의 어깨가 너무너무 내가 안쓰러워. 다 안아드리고 싶어. 그냥 왜냐면 본인들의 능력이 너무 대단한데 이놈의 회사는 그 능력을 다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 능력을 다 쓰면 돈 많이 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 부자 되네. 큰일 나.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직장을 계속 내가 그만둬. 고용주가 너 이제 그만둬. 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너무 잘해도 안 돼. 이 회사 입장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발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찌 되었든 현실에 내가 살아가는 지금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은 다니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자투리 시간에 반드시 이 아메이 끼고 가셔야 돼요. 이 아메이 사업만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직 꺼내보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의 능력들을 끌어올려줄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진짜 멋진 리더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리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다 꺼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키셔야 돼. 내가 지금 슬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기 구멍 빵 난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내 마음 같지 않으세요? 저도 그때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다 돼. 쟤네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구멍이 나? 왜 내가 만나는 애들은 다 이렇게 거지 같은 거야? 왜 뭐 하나 하라 그러면 돈 없대? 왜 다 내 주변은 이 지경이야?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되는 거 맞냐? 뭐 이런 생각 들고 너무 슬프고 맨날 와서 울고 집에서 아침 되면 나 할 수 있어. 막 왜냐면 오디오 또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여기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여러분 그 마음 아픈 그때가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보이지 않고 또 다 통과돼서 뒤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이 사업은 여러분 그때부터가 성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부디 긍정을 보세요. 아,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회사에서 뭐 이런 일이 있지? 아메 사업으로 왜 이게 이런 슬픈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했을 때 저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 있어 봐. 나에게 이 일을 주려면 여러분, 나에게 이것을 요구한 거라면 나에게 어떤 더 큰 것을 주려고 이것을 뺏어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생각 서랍을 부정의 생각 서랍을 다 닫아. 자꾸 긍정의 생각 서랍을 열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부정만 계속, 부정의 생각 서랍이 윤스가! 이러면서 나타나. 근데 뭐 확 닫아버려야 돼요. 탁 털면서. 하면서 내가 누굴 만나야 되지? 누구한테 이 사업을 전할 거지? 이 사업을 알고 있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오늘 알려주지? 이 자리는 어떻게 와서 이 친구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긍정의 생각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우리 그 터널 같은 그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을 빨리 지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했잖아요. 이 사업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데리고 온지 아세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꿈 이루어 드리려고? 아닙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아니더라고. 뭐 때문이냐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의 그 꿈 너머에 있는 꿈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잡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힘든 거 그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키포인트, 우리 진짜 진심이니까 성공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미팅은 무조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 이 두 번의 미팅 이외에 스폰서 반드시 한번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총 세 번. 제가 에어로빅 남현주씨 대표라고 그랬었죠, 예전에. 그때 제가 일주일에 대회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5일씩 운동했어요. 저희 도시락 싸가지고. 하다못해 그 아무것도 아닌 취미활동도 제가 5일을 가서 에어로빅을 해갖고 상을 타왔는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데 지금 3일을 제대로 집중 안 한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딱 먹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저 세미나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올 때 내가 세미나에 올 때는 절대로 혼자 오지 않겠다. 반드시 나와 꿈을 나눌 친구. 그리고 주변에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그에게 반드시 전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는 훨씬 더 빛날 것이고 그 기간은 더 짧아질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저는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